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릴 때 자리에 안 계셨던 이한삼 작곡가님 자리에 들어오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월 24일 신춘가곡제를 또 화려하게 개최하시는 동인음악 신동근 이사님 들어오셨죠? 어디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를 해드릴 차례가 되었네요. 네, 너무나 아쉽고 또 저는 이 곡이 진행이 될 때마다 정말 곡감을 빼어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아깝고 더 이렇게 오래오래 음미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서정적인 우리 한국 가곡이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가곡을 다시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카페를 개설을 하였고, 또 이런 음악회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음악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카페를 통해서 한국 가곡을 계속 감상해 주시고 많이 애창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소프라노 이현정님, 바리톤 김승철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불러주셨던 바리톤 송기창님과 이현정님은 저희 아리수사랑 신년음악회 1회부터 지금 5회까지 연속 출연을 해주시고 계시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성악가님들이십니다. 네, 마지막 무대에 모실 소프라노 이현정님 그리고 바리톤 김승철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